130쪽 대단한 학습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조건. 변의 길이는 모두 같다. 외곽의 크기는 모두 같다.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0도이다. 자, 정 N각형이라는 걸요두 가지를 통해서 알수 있고, 자, 내각 크기의 합이 1800도니까 내각 크기의 합을 어떻게 구했죠? 자, 180도 곱하기 N각형이라면 N-2를 곱하면 내각 크기 합이 나오는데 이게 1800도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N-2가 10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N이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이 10이니까 자, 12각형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다음 2번에 한 내각의 크기는 150도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내각의 총합이 1800도니까 예, 지금 1800도인데 정 12각형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되겠죠. 요 계산하면 되잖아요. 요거 6으로 약분하면 6이 12, 6 38이니까 300이죠. 예, 그래서 2분의 300이니까 150이 되겠죠. 150도. 맞아요. 자, 대각선은 54개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12각형이니까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 해볼게요. 자, 12각형인데 자, 하나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총수는 세 개를 제외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나누기 얼마를 한다? 나누기 1을 해야 되겠죠? 2분의 n 곱하기 n-3이었잖아요. 그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 계산하면은 2하고 12하고 약분하면 6이잖아요. 요거는 9고 69, 54. 54개가 맞죠?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한 외곽의 크기는 45도이다. 요거는 외곽은 전체 360도잖아요. 근데 12각형이니까 나누기 11을 해야 되겠지. N각형의 한 외곽은 N분의 360도였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하면 이거 30도가 나오죠. 30도. 예. 그 45도가 아닙니다. 30도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4번이 답이 되겠고, 5번은 외곽의 크기 합은 항상 360도죠. N각형, 모든 N각형은 외곽의 크기 합이 항상 360도니까 이건 맞죠. 틀린 거는 4번이죠. 자, 1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한번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삼각형에서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아까 같죠. 그래서 두 내각이 45도하고 그다음에 x 플러스 20도였죠. 자, 요거 더한 값이 외곽 2x 플러스 15도랑 같아야 돼. 계산하면은 x 플러스 65도죠. 요게 2x 더하기 15도가 될 거예요. x 넘어가면 x에서 2x 빼면은 마이너스 x. 요거는 65도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65도니까 마이너스 50도가 되겠죠. 따라서 x는 50이 되겠죠. 50. 50. 예, 정답은 50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다음은 한원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에다 옳게 설명한 학생을 모두 찾으시오. 자, 첫 번째 민호.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직선이죠. 직선. 선분이 아니고 직선을 현이라고 해. 원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에요. 뚫고 지나가야 돼. 요거를 할선이라고 하죠. 현은 뭐예요?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잖아요. 선분. 이게 뚫고 지나가면 돼. 요게 현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할선이 돼야 되겠죠. 직선을 현이라고 해. 이거 틀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직선이 여기 선분이라고 쓰면은 원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현이라고 해. 이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하연.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은 할꼴이야. 그랬어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 뭐 어떤 게 되겠어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 요거잖아요. 여기 지름을 지나가게 요렇게 요거잖아요. 요거. 할꼴이 뭐예요? 할꼴이 현하고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이게 현이고 이게 호잖아. 현하고 호하고 이루어진 도형이 할꼴이니까 이게 사실은 반원은 할꼴이 될 수도 있고 부채꼴도 될수 있죠.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준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해.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정비례 하죠. 맞아요? 자, 현의 길이는 중심각이랑 정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하연과 준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중심각과 부채꼬리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라니까 지금 호의 길이가 6cm 대 8cm죠. 이게 6대 8이니까 사실 요거 약분하면은 3대 4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3대 4면 거기에 맞게 해당되는 중심각도 3대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0 가로치고 대110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내항의 곱이 4 곱하기 x 플러스 30이고 외항의 곱은 3 곱하기 110 마이너스 x죠. 계산해주면 되니까 요거 4x 플러스 43 120이죠. 그 다음에 3 곱해주면 330 마이너스 3x죠. 자, 그래서 이제 x 이항 시키면 4x에서 마이너스 3x 넘으면 7x죠. 자, 7x고. 자, 330인데 120 넘으면 마이너스 120 아니야. 그죠? 그래서 210이 되고 210. 따라서 x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3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밑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정사각형 ABCD에서 두 꼭지점 AC를 중심으로 A하고 C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부채꼴을 각각 그린 거지.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부채꼴 이렇게 그리고 C를 기준으로 그렸대요. 자, 이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둘레 한번 구해볼까요? 둘레. 자, 둘레 구할 때 조심해야 될게이 색칠한 부분이 바깥쪽에 있는 정사각형 부분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여기죠. 요거를 일단은 먼저 더 구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여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보면 알겠지만 그냥 6cm가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얼마예요? 곱하기 4잖아. 예.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요 부채꼴 호의 길이 포함된 데두 개인데 뭐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겨도 되겠죠. 요거랑 이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사실 똑같으니까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 반지름이 6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그 둘을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뭐 하나를 여기로 옮깁시다.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하고 요거 구하는 게 그냥 이거만 구하면 되겠죠. 반원의 호의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파이의 반지름이 6이죠. 근데 반원이니까 반원만 구하면 되니까 곱하기 얼마예요? 2분의 1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요거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자, 요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계산, 여기다 계산할까요? 6, 4, 24, 9. 자,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하면은 6파이죠. 24 더하기 6파이가 되겠네. 뭐 단위는 둘레 길이니까 센티미터겠죠? 가로치고 여기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 한번 넓이.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 이 색칠한 부분 넓이를 두 개를 구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해서 두배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 넓이만 먼저 구할게요.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 요 넓이는 전체 그냥 예, 정사각형 넓이 6 곱하기 6에서 이 부채꼴을 이 넓이를 빼주면 되죠. 그 빼주면 요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빼기 파이 6 곱하기 6에 파이 r 제곱에 360도인데 중심각인데 중심각 90도니까 4분의 1이죠. 요렇게 이제 곱해서 빼면은 요 넓이가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이게 몇개 있어? 이게 두개 있죠. 그럼 여기인데 다시 이제 두 배를 해주면 되겠지. 예,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36이고 마이너스 요거 약분하면 이게 36이니까 9죠. 36 마이너스 9파이죠. 여기에 다시 몇 배? 예, 두 배를 해주면 되죠. 예, 계산을 해주면 72 마이너스 18파이 되겠죠. 18파이. 예, 이렇게 되고 넓이니까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니까 여기 가로치고 뭐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 72 마이너스 18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 밑에 문제로 가볼게요. 자, 6번. 다음 중에서 면의 개수가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삼각불은 옆면 3개, 밑면 하나니까 여기에 면이 4개고 삼각 기둥은 밑면 2개, 옆면 3개니까 이거 5개죠. 다르네요. 면의 개수 같은 거 골라 그랬으니까 사각불은 면이 5개고 사각 기둥은 6개죠. 다릅니다. 오각불 6개고 오각불 때 7개죠, 면이. 오각불 6개, 육각불 면 7개죠. 육각 기둥이면 옆면 6개, 밑면 2개니까 8개. 육각 볼 때도 8개죠. 이게 면의 개수가 똑같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 모든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면이 5개인 정답면체. 정답면체는 4, 6, 8, 1, 2, 20이라고 그랬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라고 그랬죠. 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건 정사면체랑 정팔면체랑 정이십면체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정십이면체는 총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삼각형 세 개로 이루어진 게 정사면체고, 하나 건너뛰고, 그다음에 네 개로 이루어진 게 정팔면체, 하나 건너뛰고, 다섯 개로 이루어진 게 정이십면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 정육면체하고 정십이면체는 똑같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20면체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8번. 다음 중에서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원기둥, 원뿔, 구는 모두 회전체이다. 자, 원기둥, 원뿔, 구는 모두 회전체 맞죠? 원기둥은 직사각형, 예, 원뿔은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구는 반원을 회전시켰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자, 2번.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다각형이다. 자, 다 다각형이 되는데 구 같은 경우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 예를 들면 이게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자를 때 이렇게 자를 수 있죠. 이렇게 자를 수 있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 원이죠, 원. 예, 이게 다각형이야.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다각형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맞다라고 할수 없겠죠. 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는 원이다. 자, 예를 들면은 원기둥 볼까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원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면이 원이 되죠. 자, 이 구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수직이 뭐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원이 되겠죠. 경계는 원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다음 4번. 원뿔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원뿔과 원뿔대가 생긴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좀 잘랐죠. 여기 자르면은 밑면이 이건데 이거하고 평행하게 자르면 윗부분은 원뿔이고 밑에는 원뿔대가 되죠. 예. 네. 그러니까는 원뿔과 원뿔대가 생기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 5번에 구를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그랬어요. 이구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에서 잘라도 항상 예, 원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잘라도 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항상 원이 나오죠. 예, 맞아요. 정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오른쪽 원뿔의 전개도를 그렸을 때 옆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여기는 원뿔을 자, 전개도를 펼치면 이렇게 부채꼴 하나하고 원하고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옆면이 이거죠. 옆면이 부채꼴이죠. 부채꼴의 중심각이요.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몇 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펼치면 여기 모서내 길이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예, 12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반지름이, 밑면에 반지름이 4니까 여기 반지름이 4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풀 때는 이 옆면의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하고 밑면의 원 둘레 길이랑 같아야 되겠죠, 항상. 예,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10이니까 R 곱하기 중심각이 X니까 360도분의 X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밑면의 원 둘레랑 같아야 되겠죠. 2파이 곱하기 R이니까 4랑 같아야 되겠죠. 이 둘이 같으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2파이는 약분 되고 4도 약분 될 거예요. 이거 3이죠, 3. 3이랑 360 약분 되면 이게 120이죠. 그래서 120 도분의 x도가 1이 돼야 돼. 따라서 x는 몇 도가 됩니까?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10번으로 갑시다. 자,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옆면이 모두 합동인 정사각뿔대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자, 먼저 건널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건널비는 밑면 위에 있는 밑면하고 밑에 있는 밑면 두 개, 옆면 네 개, 넓이 구하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면은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니까 6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면 길이는 12 곱하기 12죠. 정사각형이니까. 자, 밑면은 다 구했고, 자 이제 옆면을 구할 건데 옆면은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합동이야, 옆면이. 그래서 하나만 구해서 4배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사다리꼴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윗변이 6이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12, 그 다음 곱하기 높이가 5죠.
곱하기 5, 그 다음에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는데 이게 몇개 있다? 4개 있죠.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밑면 2개, 옆면 4개, 넓이가 다 나오죠. 자, 66에 36이고 12 곱하기 12는 144고. 자, 요거를 먼저 계산해 줄까요? 요거 계산해 주면 여기 2분의 1이랑 여기 6 더하기 12가 8이죠, 8. 아, 18이죠, 18. 그래서 2하고 요거 18 약분하면 9죠. 95, 45. 45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계산하면 4, 46이고 4, 5, 20이니까 180이죠. 180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36 더하기 144가 180이에요. 180이니까 전체 합치면 360이 되겠죠. 그래서 겉넓이는 36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 자 이제 부피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부피 전체 큰 사각뿔에서 위에 잘려나간 작은 사각뿔 빼면 되죠. 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 전체 큰 사각뿔은 뿔이니까 3분의 1. 자, 밑넓이는 12 곱하기 10이죠.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이게 전체가 높이지. 4 더하기 4니까 높이가 8이에요.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서 작은 사각뿔을 빼야 돼. 작은 사각뿔은 3분의 1. 자, 밑넓이는 6 곱하기 6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4잖아요. 요거를 빼주면 되겠네.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3하고 12하고 약분하면은 요게 4가 되겠죠. 4 곱하기 12는 48이야. 48에서 8 곱하면 88에 64. 4, 8에 32니까 384죠. 예, 384에서 요거를 빼줘야 되겠죠. 자, 요거는 약분하면 3이랑 6이랑 약분하면 2죠. 자, 2, 6에 12 곱하기 4니까 48 빼줘야 돼요. 예, 48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84에서 48 빼주면 336이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면. 그래서 336, 이제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겉넓이는, 360제곱센티미터. 그 다음 부피는 336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이제 11번으로 갑시다. 자, 11번.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일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거 일회전 시키면 결국에는 이렇게, 자, 구가 그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구가 하나 생길 건데, 예, 생기고 안쪽에 이 작은 구가 이렇게, 자, 그림이 조금, 예, 불편하지만 여기 빠져나간 작은 구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큰 구에서 안쪽에 작은 구 빼면 되죠. 예, 그게 끝입니다. 예. 자, 그래서 큰 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 구는 3분의 4 파이 r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구의 반지름이 6이죠. 4파이 r 세제곱이죠.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여기서 안쪽에 있는 작은 구를 빼면 되죠. 반지름이 2니까 3분의 4파이 2의 세제곱이죠. 이거 그냥 빼면 되죠.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2죠. 2, 4, 8이잖아. 8 곱하기 3, 66에 36이니까 36 곱하기 8 하면은 6, 8에 48, 3, 8에 24, 288이죠. 288파이. 여기서 3분의 4파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3분의 4 곱하기 요게 8이니까 8, 4, 32죠. 마이너스 3분의 8, 4, 32파이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이거는 3으로 통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결국 3으로 통분하면은 288 곱하기 3 하면은 38에 24, 38에 24니까 6이고 2, 3은 6이니까 864죠. 864에서 32를 빼야 돼. 예, 그런 다음에 이게 파이가 나오겠죠. 계산을 해주면은 864에서 32 빼면 3분의 832가 되겠죠. 이게 파이 하고 단위는 예. 세제곱센티미터. 3분의 832 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요게 답이 되겠죠. 답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2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다섯 개인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다섯 개려. 자,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건 점이 N개면 자기 자신하고 자기 왼쪽 오른쪽 빼야 되니까 N-3이에요. 요만큼 그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다섯 개래요. 아, 그러면 n은 8이 되겠죠. 그럼 그러니까 몇각형이야? 정. 뭐 8각형이 되겠죠. 응? 그럼 정 8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니까
180도 곱하기 자, 8 마이너스 2죠. 여기에 나누기 팔각형이니까 8로 나눗셈 해줘야지. 그죠? 맞습니까? 자, 이거 다시 정리하면 8분의 180 곱하기 6이죠. 약분해주면 2로 약분하면 3이고 2로 약분하면 4죠. 4, 9, 180 약분하면 4, 4, 16, 4, 5, 20이야. 45도 곱하기 3하면 되죠. 그래서 135도가 돼. 135도. 그 정답은 팔각형의 함대가 크게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135도입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 오른쪽 그림의 원, 오에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부채꼴 A, O, B. 이거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자, 먼저 이 호의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는데 일단은 지금 조건이 뭐냐면 호 A, B, 호 B, C, 호 C, A의 길이의 비가 3대 4대 1이에요. 자, 전체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6이니까 전체 호의 길이 12파이죠. 네, 12파이 뭐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호의 길이의 비가 3대 4대 2니까 이 지금 부채꼴 A, O, B의 호의 길이가 요 길이죠. 그호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죠? 호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길이가 12파인데 이 호의 길이 비율이 3대 4대 2죠. 그다 합치면은 9죠. 9분의 3인 거야. 이호 AB는. 그래서 여기 9분의 3 되겠죠. 계산하면은 요거 3분의 1이죠. 이몇 파이? 4파이.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4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넓이. 자, 넓이는 전체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6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36파이가 될 거란 말이야. 36파이. 그래서 36파이고, 당연히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랑 정비례하고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넓이랑 부채꼴 넓이랑도 정비례하니까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넓이가 36파이 제곱 센티미터인데 거기에 똑같이 또 호의 길이의 비가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의 넓이죠. 이거의 넓이는 이 호의 길이에 비례하니까 전체 9분의 3이잖아요. 9분의 3이니까 얘는 그냥 바로 3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다? 12파이가 돼. 자, 근데 이제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되겠죠. 자, 12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14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m인 정오각형 모양의 울타리에 꼭지점에서 길이 10m인 줄로 염소를 메어 놓았다. 이때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풀밭의 넓이를 구하시오. 단, 염소와 줄은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염소가 여기 있는데, 염소가 10m 줄에 묶여 있습니다. 자, 여기 울타리가 5m인데 한 변의 길이가 5m인 정오각형 모양이죠. 자, 그럼 이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이게 10m니까 여기가 5m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한 여기 5m 더갈 거야. 이쪽 방향으로는 한 5m 정도 더, 요 5m 더 가겠죠. 5m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 염소가 이제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 5m하고 여기도 5m니까 여기까지 딱갈수 있을 거야. 여기가 끝까지지. 그다음 요 밑으로도 마찬가지로 10m니까 여기까지 5m 갈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마 원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원의 일부인 부채꼴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남은 5m랑 여기 5m랑 일치하니까 아마 부채꼴 여기 막 가겠죠. 그럼 실제로 이동한 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길이 똑같죠. 여기 1번하고 뭐 번호를 붙인다면 1번하고 2번은 같고 여기 3번하고 4번도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4개의 영역을 이렇게 넓이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랑.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3번하고 4번은 그냥 하나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요거를 중심각으로 했을 때 예, 반지름이 10m이고 중심각이 요만큼인 부채꼴의 넓이 구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같은 거니까 하나만 구해서 두배 하면 되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일단은 넓이를 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각을 한번 구해봐야 돼.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중심각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기 있는 각은 이 정오각형의 외각이죠. 이 각하고 이 외각이기 때문에 외각의 합은 항상 360도인데 오각형이니까 5분의 360도죠. 요거 계산하면 요게 예, 72도가 나옵니다. 72도. 여기 72도예요. 72도. 예.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넓이 합친 거에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반지름이 5인 부채꼴이죠.
그래서 파이 5의 제곱이죠. 5 곱하기 5에. 자, 360도 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72도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몇개 있어? 두 개가 있잖아. 두 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두 개의 넓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 번호를 지울게요. 여기를 3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4번이라고 하게 안쪽에다가 적어줄게요. 자, 먼저 이 각이 중요합니다. 각이.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각이 정오각형의 한 내각이죠. 그죠? 자, 정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540도인데, 이게 다섯 개가 있으니까 정오각형의 한 내각은 108도가 됩니다. 108도. 이게 108도, 여기 108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요 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360도에서 108도 빼면은, 360도에서 108도를 빼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252도가 되겠죠. 250. 여기 각이 252도에 252도. 중심각이.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식을 적으면 3번하고 4번 이거 합친 거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이 10이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252도 하면 되겠죠. 252도. 요거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요 계산해가지고 덧셈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각도에 대한 약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360도분의 72도는 약분하면 어떻게 돼? 9로 약분하면 9로 약분하면 9, 8에 72, 9, 4, 36이죠. 그래서 40분의 8이니까 8로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분하면 이거는 5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0도분의 252도가 중요하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결과는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처음에 너무 수작하니까 2로 한번 나눠볼까? 2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2, 1은 2, 얼마가 되죠? 2, 2, 4, 2, 6, 22, 126이 되죠. 이거 180이죠. 네. 9로도 약분됩니다. 9로 약분하면 9, 1은 9, 9, 4, 36이죠. 9, 2, 28. 20분의 14입니다. 20분의 14. 근데 또 이거 또 약분하면 10분의 7 되겠죠. 10분의 7이에요. 10분의 7.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좀 귀찮지만 약분하면 10분의 7 돼. 10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마무리 계산하면 360도분의 72도는 5분의 1이니까 5 약분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5 곱하기 2니까 10파이죠, 10파이. 10파이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거 계산하면 10에 그냥 약분되네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7이니까 70파이죠. 70파이. 그럼 바로 계산하면 이게 80파이가 되겠죠, 80파이. 80파이고, 단위는, 미터 제곱이 되겠죠. 80파이 미터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겉넓이가 96파이 제곱센티미터인 원뿔이 있다. 이 원뿔이 겉넓이가 96파이고,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4cm인데, 자, 이 원뿔의 옆면에 페인트를 묻혀 바닥에 대고, 원호를 중심으로 굴릴 때, 처음 여기서 시작해서 쭉 굴릴 거예요. 쭉 굴릴 거야. 굴려갖고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왔을 때총이 원뿔은 몇 바퀴가 돌아간 후 제자리에 돌아오는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몇 바퀴가 돌았는지. 처음에 여기서 이제 굴러서 이렇게 쭉 갔을 때 되돌아올 때까지 몇 바퀴가 돌아갔는지를 질문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게이 원뿔의 여기 모서리 있죠. 모서리의 길이가 우리한테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서리 길이를 A라고 둡시다. 모서리 길이를 A라고 둡게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겉넓이가 96파이니까 얘를 이 원뿔 있죠. 원뿔을 이렇게 전개도로 펼친다면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가 있고 원이 하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 4cm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 넓이가 겉넓이가 96파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일단 이 a를 구해볼게요. 자, 일단 밑넓이는 얼마야? 파이 4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넓이인데 부채꼴 넓이 중심각을 모르니까 2분의 1 rl 하면 되죠. rl. 자, 부채꼴 반지름이 a이고 호의 길이 모르니까 호의 길이가 사실은 요 원둘레랑 같죠. 우리가 항상 이용했지. 여기는 원둘레하고 여기는 호의 길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r이니까 4니까 몇 파이? 8파이요, 8파이. 그럼 결론은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부채꼴, 여기,
예, 반지름.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합쳤을 때는 모서니지만 여기서는 반지름이죠. 2분의 1 R이고, 그 다음에 L이 지금 8파이죠. 요렇게 계산한 게 얼마다? 예, 96파이가 된다. 요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 16파이죠, 16파이. 16파이고, 요거 계산하면은 이게 4파이가 되겠죠. 4파이에다가 A를 곱해가지고 계산한 게 이게 96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 결국 4파이에 A 곱한 게96 넘어가서 빼주면 80파이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80파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20이라는 거야. 이제 지우면 여기가 20이라는 거지. 여기가 20. 이렇게. 자, 이제 몇 바퀴가 돌아가야지 이 전체 원을 한 바퀴 도는지 그걸 질문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구해야 돼.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원둘레를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뿔에 여기 밑면의 원둘레, 요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전체 바닥 원둘레. 바닥 원둘레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가 20이라고 돼 있죠. 요 길이가 20이니까 바닥 원둘레에서는 요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그냥 2파이 곱하기 얼마입니까? R인데 R이 20이죠. 20이야. 그래서 바닥 원둘레가 40파이고, 그 다음에 이 원뿔의 밑면에 뿔의 밑면 원둘레.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그냥 반지름이 4인 원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2파이 곱하기 4죠. 그래서 몇 파이? 8파이. 그러니까 얘는 둘레가 8파인데 이게 40파이야. 그럼 이거 몇 바퀴 돌아야 되겠어요? 다섯 바퀴 돌아야 되겠지, 다섯 바퀴. 굳이 계산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전체 바닥 40바퀴를 전체 바닥이 40파이인 둘레를 8파이인 원둘레로 돌아가려면 결국은 약분하면은 5바퀴가 돼야 되겠죠. 5바퀴가 돌아가야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겠죠. 자, 이렇게 예, 계산을 해주고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번. 다음 입체도형은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9의 4분의 1을 잘라낸 것이다.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겉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겉넓이는 4분의 1만큼 잘라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9의 겉넓이, 전체 겉넓이의 4분의 3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잘려나간 단면 있죠. 잘려나간 단면이 두 군데가 있는데, 솟아 있는 거 이거 반원, 이것도 반원이고, 밑에 있는 것도 이 반원이죠. 이거 둘이를 단면을 구해야 돼. 근데 이 단면에 겉넓이 둘을 합치면 그냥 반지름이 8인 9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합치면 돼요. 자, 먼저 바깥쪽에 있는 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반지름이 8이니까 4파이 8의 제곱이죠. 근데 이게 4분의 1 잘려나갔으니까 전체 4분의 3만큼만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이 단면. 단면은 반지름이 8인 반원이 두 개니까 그냥 반지름이 8인 1이죠. 합치면. 그러니까 파이 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4 약분되니까 8의 제곱이 8, 8에 64 곱하기 3 하면 4, 3, 12, 3, 6, 28, 192파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8, 8에 64죠. 요거는 64파이. 계산해주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256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겉넓이는 25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요렇게 계산되고. 자, 이제 부피를 이제 한번 부피를 구해 볼게요. 부피는 그냥 잘려 나간 부분만 빼면 되니까 전체 그냥 4분의 3이죠. 자,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니까 4파이 r이 8이죠. 이게 8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전체 4분의 3만큼만 있죠. 4분의 1 잘려 나갔을 거야. 4분의 3만 곱하면 되겠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 3이 약분돼. 4가 약분돼. 자, 그래서 8만 3번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8 곱하기 8 곱하기 8의 세제곱이 510입니다. 계산해 보면 8 8에 64에다가 8 곱하면 512가 나와요. 그래서 512 파이가 될 거야. 부피니까 예,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